지역 감염은 계속되는데 예정대로 3차 등교 수업이 진행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진 상황입니다.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틀 전 야간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해당 학교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도남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도남초등학교 역시 오늘 3, 4학년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확진자 때문에 미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곳 도남초등학교 앞에 교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틀 전인 도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야간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간경비원 근무 시간이 오후 5시께부터 오전 6시까지라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엔 지난주부터 등교한 초등학교 1, 2학년과 병설 유치원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는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3, 4학년의 등교도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이나 교직원 중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걱정도 커지고 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학교는 우선 오는 5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가 끝난 후 추후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지침엔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만 등교 수업을 하면 되고 학교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측에선 긴급하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고려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을 함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도남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학교 내에서는 2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